사람은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 있더만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꼭 지혜롭지 않습니다. 못 배웠다고 해서 세상을 또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데 지혜 중에 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인생은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농사에 때가 있고 공부에 때가 있고 결혼에도 때가 있고 아이를 낳는 것도 때가 있죠. 나중에 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건 세상의 일이니까 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이걸 분명히 항상 해야 돼요. 하루도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교회 올 때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었는데 영혼이 구원 못 받았어요. 부자는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 존경은 받았는데 이름은 유명해졌는데 영혼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의 파탄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가? 자연적 시간 말고 우리 인생에 때가 있는데 지금이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 것이다. 너희가 누구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바울이 너희 알지?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지?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뭐 잔다는 건 뭐냐? 졸고 있다는 뜻 아니야. 예배 시간에 졸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이 많아서 일을 못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잠. 이게 더 무섭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줄 모른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오는데 심판 받는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어쩌냐 이거예요. 오늘 일부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한 식구가 있었어요.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초신자인데 작년 이제 12월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폐혈증까지 가서 죽게 생겼어요. 병원에서 죽는다 하더래요.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장례까지 준비하라고 했는데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모든 사람이 다 절망적인 시야를 보고 절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위로한답시고 교회에서 한 팀이 와서 전도를 하러 왔는데 당신 남편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들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회복이 됐어요. 완전 정상이 됐더만요. 남편이 정상이 되고 나니까 작년 7월에 부인이 암이 걸렸어요. 몇 달 동안 암투병하고 수술하고 요양병원에 온 식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받았대요. 요양병원에 교회 드리는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까지 예배 드렸고 그래서 건강해져서 나와서 우리 교회를 와서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인생을 주셨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병을 만난다는 건 불행한 일이죠. 병이 없었다면 이분들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착하면 착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예수 안 믿으려면 안 믿습니다. 어렵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더라고요.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거 많았지요. 물질 잃어버렸겠지요. 건강 고생 많이 했지요. 그리고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 만났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정말 큰 복은 예수님 만나서 영의 눈이 떠지는 거.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아왔고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인데다가 대풍이 났어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소출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창고를 헐고 다시 짓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지혜롭지요. 이건 본능적인 지혜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다시 취하면 이 많은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본다는 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장담할 수 없어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 이런 소설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유명한 소설입니다. 톨스토이가 50이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소설이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거슬려가지고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세 가지 인생의 답을 찾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복귀시켜준다고.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 천사가 이 답을 찾아야만 다시 복귀되는 거예요. 구두 만드는 사람 밑에서 구두를 만듭니다. 말을 하지 않고. 7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두 개의 답을 찾았어. 하나의 답이 나왔는데 어느 날 그 지역의 유력한 부자가 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서 장화를 만들어주라. 언제까지 만들어주는데 돈은 얼마든지 주마. 그리고 맡기고 갔어요. 천사가 장화를 만드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 신발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두집이 잘 되는 거예요. 주인은 덤으로 돈을 벌었죠. 시간은 다가오는데 웬일인지 이 천사가 장화를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애가 타지만 비유 건들까 봐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드디어 가죽을 올려서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장화를 안 만들고 집에서 신는 샌들, 실내와 샌들을 만들고 있네. 가죽을 이제 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가슴을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자 그 사람의 종이 왔어요. 우리 주인이 어제 갑자기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미안하지만 장례식에 신길 실내와 슬리퍼를 만들어주시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서 내놔요. 주인이 깜짝 놀랐지요. 이때 이 천사가 답을 찾았어요. 세 번째 답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구나. 이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천사는 복귀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급박했다면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마라나타의 신앙 성도들의 인사가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념했어요. 그렇게 긴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더 긴박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만나고 나면 땅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땅의 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감옥 안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그렇게 하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는 차원에서 내가 이 말하는 거 아니다. 정말이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나는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즉 부자라고 해서 나는 거들먹거리지 않는다. 옛날에는 그랬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 신세 한탄하는 사람 아니야. 왜?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종교인 만들려고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다. 종교인은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종교적 업적을 쌓는 거.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감히 제가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사람들을 혹사시켜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고 교회 봉사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도둑놈은 여전히 도둑질을 해. 음란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가서 음란해.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는 데가 죄지요. 그걸 아는데도 나도 10년 20년째 그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이게 뭐냐? 종교인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는 건 천지창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기적인데 한 사람이 변하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변해요.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변해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예수를 만나서 확 뒤집어져가지고 새 사람 돼야 된다. 싹군은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싹군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변했습니까? 목사 되는 건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학교 가는 건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면 목사 사기꾼이 되는 종교 사기꾼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고 속은 사람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말고 참된 신앙인 되어서. 저는 착하게 살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죠.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분명히 두 개는 우리 인생사에서 일어날 필연적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거 아니에요.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실천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가까이 왔고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 죄 짓는 사람 드물어요. 사람 많은 데서 죄 짓는 사람 드물어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가슴 아픈 일을 한번 만났어요. 선생님들이 한 30분 됐어요. 교사들이. 주일날 모든 교회 사역을 마치고 그날이 좀 늦었어요. 다른 걸 정리하고. 늦게 혼자 차를 타기 위해서 아파트 가로등 어두워두고 한 대를 이렇게 지나서 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흐릿흐릿 알 듯도 하고 뭘 듯도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휘청휘청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눈동자가 딱 마주쳤어.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봤거든요. 모른 척하고 씩 지나갔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날 이후로 그분은 나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 때 못 쳐다봐요. 말 안 하지요, 겉으로. 뭐, 네가 왜 이랬냐, 저랬냐. 악수했고, 여전히 인사했고, 웃었고, 선생님, 전도사님, 그랬지만 그대로 안 쳐다봐요. 어둡기 때문에 죄지은 거예요. 설마 나를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존재인가?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그분을 볼 때마다 속으로 정죄했어요. 나는 더 더러운 놈이야. 정죄한 나는 더 더러운 놈이야. 이번에 노숙자들이 와서 냄새가요. 말을 할 수 상상을 초월한 냄새. 그들을 불결하다고 여기는 나는 더 더러운 놈이었어요. 저는 더 더러운 놈이었어요. 어둠에 행한다고 하기,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죄를 아무도 모를 거라 여기고 죄를 지켜 사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마라. 방탕한다는 말은 기준이 좀 모호하기는 해요. 어느 선까지인가? 오늘 이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전혀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술 취한 사람 별로 없겠지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음란한 사람 거의 없겠지요. 호색하는 사람, 정신이 박힌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없겠지요. 옛날에는 어찌 살았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술 취하지, 저는 술을 입에 안 대봤습니다. 저는 술 취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인가요? 자, 무슨 말을 하려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것을 열매가 단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직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는 없어.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절제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네. 이건 안 통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홉 가지 열매는 동시에 딱 맺어지는 것이지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열매 맺는 걸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한두 주 안에 다 맺어져서 열매 수확하는 것이지 가을에 서너겠다고 겨울에 서너겠다고 해를 넘겨서 봄에 서너겠다고 그렇게 차례대로 있습니까? 전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개가 붉어지면 그 나무의 열매는 다 익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새로. 그게 열매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건 내게 인내도 있고 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양선, 충성도 다 같이 맺어지는 것이지 어떤 열매는 있고 어떤 열매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술 취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음란하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해당이 안 돼가 아니고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음란한 죄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느니라. 나는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호색하지 않아도 내 속에 다툼과 시기가 있다면 나는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술 취하고 휘청거리진 않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토요일까지 술 먹고 술이 덜 깨가지고 마음 같으면 오기 싫은데 부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숙취약 먹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앉아 계시죠. 옆에 사람은 다 알아. 당신이 밤새껏 술 먹었다는 것을. 담배 피우고 이게 중독성이 심해서 못 끊어지는 거예요. 이빨 닦고 교회 오려면 껌 씻고 향수 뿌리고 완전
위장하고 온 것 같지만 이미 온 성도들은 다 압니다. 당신이 담배 피운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피우는 사람은요. 10m 전방에만 나타나도 알아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오셔. 편하게. 괜히 위장하지 말고. 다 아는 걸 뭘 감춰. 근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술 냄새를 풍기고 찬송할 때 입을 벌릴 때마다 악취가 나는데 나는 더 큰 죄인이라. 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나는 더 더러운 죄인이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니까. 교회 주보에 보면은 나는 지난 6개월이 지나도록 기도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저 사람은 뭐가 이쁜 보였는지 기도를 두 번이나 하네. 이런 건 또 철저히 기억하고 있어. 주일 설교 제목은 기억을 못하면서. 그게 음란한 죄와 똑같다는 거야. 착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어진 바가 되었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 냄새가 안 나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많은 관계 맺고 저녁에 집에 갔을 때 허탈합니다. 내가 그때 또 괜히 아는 척했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수없이 하고 계시죠. 저도 그래요. 이제는 그만해야지요. 이제는 그만. 어거스틴이 성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애초에 성자가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의 아들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건만 이 아들은 점점점 비뚤어져서 18에 사생자를 낳았고 마니교에 심취해서 이단에 빠져 있었고 급기야 야반도주해서 밀라노 화려한 도시로 도망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칠 줄 몰랐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은 회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듯이 또다시 방탕하여 쓰러져 술 취해 누워있는데 그의 귓전에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려서 자기 수중에 있던 성경책을 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허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자기 이야기. 여기서 꼬꾸라졌어요. 결심으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말씀이 내 가슴에 레마로 확 박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은사 받으면 바꿀 것 같지요. 내 눈앞에서 귀신 나가면 바뀔 것 같지요. 아니, 귀신 쫓는 사람도 안 변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손에 허공을 짚는 것 같이 불안하고 답답해도 말씀이 내 안에 박히면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말씀으로 완전히 깨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는 성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위해 설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오늘을 기점으로 180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첫놈 미국 갔으니까 미국 이야기 좀 해야지. 갔더니 나라가 힘이 없고 약소국이라 미국 사람들은 숭숭숭숭 빠져나가는데 외국인들은 한쪽에 2시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입국이 까다로운지. 내 돈 내고 범죄 기록도 없고 그런데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한 사람도 불평을 안 해. 서서. 왜? 잘못 보이면 큰일 나니까. 내 차례가 됐어요.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두근두근해. 여권을 줬어요. 여권을 보고 사진을 보고 나를 보고 사진을 보고 나를 보고 사진을 보고 나를 보고 사진하고 나하고 다른가 계속 보더니 지문 찍으라고 그래. 그래서 지문 찍고 옆에 사람하고 또 막 무슨 이야기를 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쉽게 보내주더니만은 나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야.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여기서 이제 못 들어온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했어요. 사람은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할 거 아니에요. 백부자 심판대 책이 두 권 있대요. 생명록과 행위록. 그걸 펴서 나를 보고 이걸 보고 나를 보고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 너무 뭐 애썼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관없는데 인상 쓰시면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젊다고 자신하지 마시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 나라를 내가 상속하게 줄 것이고 상속하여 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서 믿음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겁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행,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한 자, 이 모두는 불과 유황이 영원히 타는 곳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가 걸리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제가 믿잖아요. 살인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거짓말. 제가 거짓말 하거든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게 하면 아는데도 모른 척 해줘야 할 때가 있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해야 할 때가 있어. 이것도 거짓말이다. 성경을 전부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음행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못 간대요. 이거를 그럴 뭐 그런 정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무섭게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에 그랬어요. 얼마나 급한지 인봉하지 말래요. 다 볼 수 있게 하래요. 다 볼 수 있게. 인봉하지 마라.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 죄 짓는 자는 죄 짓게 놔둬. 음란하는 자는 음란하게 놔둬. 거룩한 자도 놔둬, 거룩하게. 너무 때가 급하니까 그 사람 회개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놔두래요. 그냥 알아서 살아오게, 알아서 믿게.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할 때 믿어야 하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하고, 거듭나야 할 때 거듭나야 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우리 인생에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종교인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번을 와도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은근히 더러운 건 더 더러워. 안 그런 척하고 죄 짓는 건 더 더러운 거예요. 나 같은 불의의 사람들. 성직자 그룹들. 겉으로는 천사 같은 소리를 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살지만 뒤로 꽁무니는 돈 좋아하고 배역하고 거짓말하고 술수 부리고 정치 부리고 이것이 더 더럽고 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몰라.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과거의 죄가 확 기억나고 소름치게 무서울 때가 나다. 하나님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때는 바로 화살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과거의 정지에서 해방되세요. 이제부터 음란하지 않으면 돼. 이제부터 술 취하지 않으면 돼. 이제부터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이제부터 걸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치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싸매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주께로 돌아오세요. 주께로 오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의롭게 살리라. 그래도 무너지죠. 그 무너진 것은 또 하나님께 아뢰고 철저히 자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허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것입니다. 제가 한 설교를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똑같이 설교를 하셨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설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대로 살면 되는 내용인데 우리 옥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도전을 받으십시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꿉꿉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 복음이 얼마나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저에게도 은밀한 죄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는 거룩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지속히 은밀히 행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하나님,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이상 방탕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허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취해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